이번에는 아까 스티브 유 유승윤 씨 유승윤 씨 이야기하면서 여쭤봤어서 이야기하셨던 그 MC몽 그 친구 몇 살이냐? 지금 그 저보다 형이죠. 그렇지 많이 형일 거예요. 네, MC 잠시만요. MC몽 이름은 신동현. 평산 신식이고. 신동현이고 평산신씨라고요? 1979년 9월 4일이에요 79년이면 말띠인가? 79년이면 양띠네.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그냥 어차피 오픈대에서 보니까는 얘기를 하는 건데 양띠면은 좀 운세는 좀 좋아지고 있어.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자숙을 지금 오래 거꾸로 있는데 참 인복이 없다 그 친구. 누군가 하나 나서서 이렇게 탁 끌어주면은 될 것 같은데 참 아쉽다. 아쉬워. 그러니까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탁 끌어준다는 거는 지금 기존에 뭐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친구들이겠지.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끌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인기가 뭐 이렇게 새할지 뭐 아니면 뭐 안 좋게 보여질까봐 그냥 인복이 없네. 그냥 누가 땡겨주면 되겠는데 라인이 없어요? 아는 사람들은 뭐 그 뭐 그 개그맨도 하고 가수이기도 하지만 개그맨이기도 하지 않게 그러니까 뭐 유재석 유라인 뭐 강라인 뭐 이경규 라인 뭐 많잖아. 근데 누구 하나 그 애를 땡겨줄 사람이 없어. 그건 뭐냐면 그 애가 인복이 별로 없어서 아주. 그리고 내가 좀 아는데 이럴 때는 믿음이 기독교인지 내가 아는데 정말 우리 쪽에도 독단만 알아봐지 마. 좀, 좀 우리네 같은 데도 좀 찾아서 좀 상담 한번 좀 받으라고 좀 권해주고 싶어. 아 그래요? 상담만? 그 상담한 사람이 뭘 하든 어쩌든 그건 뭐 그분이 알아서 할 건데 가장 아쉬운 거는 인복이 없어. 진짜 이럴 때 시간도 많이 흘러서 많이 이렇게 좋아지긴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그 사주가 그게 생일이 맞다면은 우울증 세게 와 있네. 우울증이 세게 와 있어. 나는 우울증이 제일 무서운 병 무서운 병으로 보거든. 암보다도 난 더 무서운 게 우울증이라고 봐. 우울증도 많이 깊이 많이 갖고 있네. 작년부터 심해져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더더욱 그 친구가 더 우울증이라는 게 생기면 대인기피증도 오거든.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을 자기 스스로 못 믿는 경향이 생기는데 끌어줄 복이 아니라 이제 자기 스스로 끊어내고 있네. 안타깝다. 흥도 많은 친구, 재밌는 친구고 그렇게 못생겨도 뜨는 수 있다는 친구가 그 친구가 보여준 건데 아쉽네. 뭐 디스하세요? 아쉬워. 잘난 인물은 아니잖아. 알겠습니다.